네 순두부찌개는 정말 얼마짜리인 줄 알아? 여보? 그 돈 받으면 큰일 나. 자, 국풀이. 난 이게 난 이게 너무 웃겨. 조금 끓이는데 뭐 이렇게. 와. 냉장고 장이다. 아니 근데 순두부찌개 하는데 저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? 야 진짜 제대로 된 육수인데? 저 정도 재료면은 대용량인데요. 이렇게 다 안 해도 돼. 이렇게 왜 다 안 내냐고? 네? 이렇게 다 내? 아 어머니 이게 다 재료에 들어가야지 맛있어요. 아이 파프리가 왜 필요해? 파프리는 김치 담을 때요. 육수 빌 때나. 아 냅둬 엄마 알아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그래 파프리도 지금. 파프리도 이게 또 머리에 좋대요. 남편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.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개그맨 이제 개그맨 치고 미루는 사람 하나도 없지. 엄마 나 미련해. 아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냅둬봐요 엄마 진짜. 야 너무 비싸게 진짜 많이 나네. 이거 진짜 식당에서 먹으면 요 정도 진짜 1인분에 5만 원 완전 낭비야 낭비. 지금 기반쌤이 딱 한마디 했어요. 진짜 많이 넣는다. 네 순두부짜리 이거 팔지도 못해 이거 비싸가지고. 이제 육수를 이걸 이제 내놓고 또 나는 이제 재료 손질을 해야지. 데코라고 하잖아요. 진짜 데코. 순서가 있어 그리고. 데코고 뭐 데코. 고구마? 와. 와. 순두부찌개에 고구마요? 고구마. 이게 그러니까 고구마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얇게 하는 거야. 왜 모르게 얇게 해야지? 아 얘는 엄마 냅둬. 다 됐어, 재료 됐어. 부추기름에 이제 마늘을 먼저 볶는 거야. 나. 그다음 이제 얘를 들어가는 거야. 볶아주고 있어요. 조개가 벌어질 때까지. 아니 근데 오정태 씨 잘해야 되겠다. 이렇게 그래. 건강식으로 비싸고 귀한 재료들을. 그러니까. 좋은 재료들. 지금이야 지금. 고춧가루 넣고요. 예. 순두부는 딱 익을 때 말 때 이럴 때 딱 넣는 거 거의 완성이 됐을 때. 이걸 안 깨트리는 게 더 맛있어. 그렇지 그렇지. 계란. 어 재미있다. 야 순두부 같아. 어? 아 순두부지. 자.